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지역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폭행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지금 그의 남편 레위인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려집니다. 레위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도록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동족 간의 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상황에 처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의 그 시작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인과 그의 첩이 여행 중에 쉬어갈 곳을 찾습니다. 그들이 찾던 중에 부정하다는 이유로 이방 지역인 여부스를 그냥 지나가고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인은 이방인 여부스 사람들보다 동족인 기브아 사람들이 더 편하고 익숙하고 정결하고 또 그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아에는 자신들을 맞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그들은 거리에서 계속 방황했습니다. 그때 기브아에 머물고 있던 기브아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이 레위인과 그의 첩을 초대하고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제 노인의 집에 가서 씻고 음식을 나누고 또 편안하게 머물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바로 그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집 주인인 노인에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희 집에 있는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노인은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망령된 일, 수치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시한다는 것이 처녀인 자신의 딸과 지금 손님으로 온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대신 그들에게 욕을 보여도 좋고 하지만 오직 레위인에게는 그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지금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위인은 첩을 붙잡아서 강제로 끌어내며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밤새도록 폭행을 당하고 새벽이 돼서야 풀려났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을 버린 남편에게로 그 집으로 돌아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밤새 고통을 당할 때 남편이라고 하는 이 레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숨어 있었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레이는 죽은 첩의 그 시체를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시체를 열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이 레위인은 지금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보다 더 잔혹한 행동으로 이 사건을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사회가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머물 곳을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해 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을 동성 집단 폭행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기브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레위인을 대접했던 노인도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을 강하게 요구했을 때 노인은 레위인을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딸과 또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어주기로 불량배들과 악인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너희 마음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에게 성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은 괜찮은 일입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음행한 일이고 망령된 일이라는 것을 이 노인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레위인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이 레위인이 지금 행음한 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 말씀이 시작하는 2절 말씀을 보면 행음한 첩이 레위인을 떠났고 그 첩을 데려오는 레위인의 행동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이 행동은 바로 율법을 어기는 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레위기 21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제사장은 부정한 여인을 취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상황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첩을, 여인을 버리고 방치하고 죽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시고 성전과 성막의 일을 맡기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하지 못한 레위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여인의 인권과 생명이 무참히 짓밟혔고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이 몰살을 당할 뻔한 그 위험에 빠지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멋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비참하고 끔찍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거룩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악하고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이고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데시는 문자 그대로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잘라진, 분리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사람이 아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어카운트를 봤을 때 지출 습관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에서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분노, 불안, 두려움, 좌절을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일치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쉽게 화내고, 쉽게 삐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욕하고. 세상의 방법은 항상 분노하고 복수를 위해서 이를 갑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원한을 품고 칼을 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복수를 준비하시지 않습니다. 사심이 없고 인내하시면서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은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동성애나 불륜을 미화시키고 마치 유행처럼 좋아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분리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소망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을 내리고 삶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실 때 그 시작과 중심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를 죄 없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인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거룩하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분주하고
화려한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선물을 사고 쇼핑을 하느라 바쁩니다. 이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